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할지,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뉴스 대표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E&D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이 회사는 촉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매연 저감 장치 쪽에서 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아직 실적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의 한 2%를 매년 R&D 투자해야 한다라는 쪽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쪽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개선이 된다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작년에 인수했었던 기리온 ENC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뭐 배기가스 정화 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양극화 물질의 전구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연간 5천 톤 증설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내년은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소입형 전구체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강점들이 앞으로 부각될 것 같고요. 특히 유미코어라고 하는 벨기에 잘 아는 양극재 업체 쪽에 공급하면서 연간 1000억대 매출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올해 매출은 한 850억 정도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좀 덜 된 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 되면서 한 80억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이 1000억대가 가세되면서 1800억대 매출, 영업이익이 160억대로 9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예고된 성장에 따라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주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잘 저점은 방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대 여긴 한 32,000원대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이탈되는 24,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D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HPSP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까도 뭐 파크 시스템즈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반도체 쪽, 소재 부품 쪽, 뭐 장비주 쪽, 실적이 좋은 기업들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수급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만 관련해가지고 지정화 리스크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개선시키는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기술 고도화 관련해서 미세 공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투자를 줄이거나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생산을 좀 줄이거나 하겠습니다만은 뭐 고난도 관련해가지고 투자는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HPSP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독점적으로 그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의 영향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영업 이익률이 엄청 높죠. 50%가 넘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위기에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 7월 때 상장하고 나서 좀 이슈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좀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상장했을 때의 가격대, 한 5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저는 요즘에 항상 그 손절가가 중요하죠. 한 4만 8천 원 정도, 최근에 형성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4만 8천 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뭐 9월달, 8월달 고점 원저리까지는 시장이 조금만 그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PSP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내일 시초가에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얘기하셔서 예, 그래서 내일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자동차 쪽이 그나마 오늘
그래도 좀 선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경기 위축이 와도 자동차는 안 팔려도 타이어는 교체합니다. 이런 쪽의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히 선진국 쪽의 판가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이번 분기에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수출 쪽에서 잠당을 하겠죠. 게다가 고무 가격은 상반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하향되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상황들이고 물류 비용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을 부분들. 게다가 또 유럽의 타이어 업체들이 전기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흐름들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꾸준히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 쪽에서 아마 지금 다시 한번 고점대 부분까지 실적 발표와 함께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4만 2천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만 3,500원으로 직전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동차 쪽이 어쨌든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수출 효과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E&D 그리고 HPSP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와감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